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최신 이슈와 과거 기사를 비교해 전달하는 이슈픽 이윤주입니다. 최근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청사진이 더욱 선명해질 전망입니다. 블록체인 R&D 스타트업 온더가 최근 부산시와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설립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3일 온더는 부산시가 주재한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업 간담회에 참여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심준식 온더 대표이사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는데요. 특히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서 금융허브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대표는 디지털 자산거래는 사용자와 블록체인 기술의 접점이라며 부산시가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기여해 이 디지털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의 상향 표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 이후 국내외 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했는데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산 규제 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이 다시 집중됐습니다. 중기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통해 7개 기업 이전, 81명의 일자리 창출, 125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의 성과가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례기간 연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핵심 과제로 ICO 발행을 꼽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솔루션 개발 등 재밌는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된 만큼 부산의 최초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설립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물꼬를 트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슈픽 이은주였습니다.